안녕하세요. 팬맷입니다. 12월 5일날 일산전시장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E클래스 쿠페 그리고 카브리올레 런칭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퀴즈 등등 여러가지요. 자세한 것은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자리까지 와주신 굉장히 그 귀한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는 벤츠코리아 마케팅 담당하는 최영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벤츠 고객님들이니까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먼저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퀴즈를 내면요 간단한 선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오실 때 다들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그 자동차를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를 네, 그 앞에 어디요? 여기 독일.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독일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독일 맞는데 독일이 혹시 어느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 중에 어떤 메이커가 최초로 차를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먼저 손을 드신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86년입니다. 지금 135년 전이었는데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던 시기 그리고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의 역사에 대한 영상을 간단히 먼저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in the year 1886. Carl Benz and Gottlieb Daimler independently invent the automobile. Benz and Mann and Daimler in Stuttgart. Carl Benz receives great support from his wife, Berta. One morning, he secretly sets off with a two horse on a 100-kilometer journey. The three brave adventurers travel from Malmö to Pforzheim in their Benz painted motor car. This is the first long-distance journey by car, and without the help of any horse. In 1900, businessman Emil Jelinek orders a totally new and particularly fast car from Daimler. It is to be named after his daughter, Mercedes. At the Rennsteig in Nice, this car wins one race after another. And this means that from 1902 on, all passenger cars produced by Daimler are called Mercedes. Driven by this success, the Benz company also begins to build new and faster cars. As times become difficult for businesses, the two companies come together in 1926. A new brand name is born. Mercedes-Benz. 이 공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음악이 들려퍼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고객님들 차량에도 아마 어메서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 공간, 굉장히 아름다운 이 도심에 있는 이 공간은요. 제가 Secret Place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여기 어메서 한국에서 오디오를 판매하는 사실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앞에 보시는 오디오가 바로 버메스터 일반적인 오디오입니다. 버메스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메스터라는 사람은요, 독일 사람이고요. 또 화면에 보시는 분이 그 창업자 디터 버메스터라는 분입니다. 1977년에 최초로 오디오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사실 이분은 엔지니어거나 뭐 이렇게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분이 이제 기타를 굉장히 뭐 퍼포먼스도 열심히 하고 공연도 굉장히 잘하고 너무너무 실력이 좋은 분인데요. 문제는 1970년대 당시 스피커는요, 기타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세한 선율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떠한 스피커도 존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연에 갈 때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프리 앰플리파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라인업들을 확장을 해나가면서 지금은 하이파이 오디오를 가장 잘 만드는 전세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 다이아 그룹과 함께 계속해서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이 버메스터 오디오는 굉장히 그 선율,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아름다운 선율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살려주는 것도 유명한데요. 전체적으로 한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다 그 비치하는 수준의 오디오가 한 1억 정도 하고요. 그 조금 하이엔드 오디오로 가면 5억에서 6억 정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오디오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독특한 크롬 패널 같은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쁘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는 현대미술관, 모바라고 현대미술관 있죠. 거기서 초기 모델이 전시될 정도로 오디오계에 굉장히 한 획을 그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뭐 근데 비싸고 좋은 오디오가 그 여러분들 차에도 가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또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 이클래스 쿠페와 카브리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상품에 대해서 막 스펙을 설명하고 이러려고 모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설명드리는 것보다는요, 오늘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쿠페와 라이프스타일의, 쿠페와 카브리블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그 여러분들 계신 분들 제가 오면서도 어떤 분들이 오시나 되게 자세히 봤었는데요. 제가 입은 옷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시고 굉장히 남들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드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고요. 뉴 포머와 아방가르드, 새로운 형태의 아방가르드가 사실 오늘의 테마로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받으실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아방가르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들과 다른, 그러면서도 굉장히 본인만의 확실한 철학과 어떤 그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방가르드 키워드가 저희 쿠페와 카브리올레에 굉장히 잘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벤츠는요, 차를 최초로 만든 걸로도 유명하지만 이 쿠페와 카브리올레 시장을 최초로 기획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1960년대 시대를 거슬러서 1960년대로 넘어가면 당시에 W114라는 E클래스의 한 2세대, 3세대 모델 정도 되는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이 W114 라인업들 중에서요, 당시 최초로 1968년에 개발된 그 라인업은요, 처음으로 투도 차량을 장착을 하고 나왔고 이게 쿠페 모델의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요, 너무너무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일반 E클래스와 좀 구분해서 부르려고 이름을 그해 출시된 1968년에 8자를 따서 슬래시 8, 스트로크 8, 독일어로 스트로크 8이라는 닉네임을 받게 되면서 지금의 쿠페 디자인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외에도 280SE 같은 전설적인 카브리올레 차량들이라든가 화면에 보이시는 굉장히 예쁜 클래식카들은 아직까지도 수주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벤츠의 드림카는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언베일링이 시작이 될 거니까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은 살짝 일어나서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이 클래스 쿠페와 카브리올레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그 차량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0세대를 통해서 진화된 그 E클래스의 쿠페와 카브리올레 드디어 한국에서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행사는요, 이 E클래스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행사일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 없을 겁니다. 사실 한국에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장에도 충분히 잘 DP가 되지 않을 거고요. 아마 오늘 이후에는 2월 15일부터 이태원에 새로 오픈한 몬드리안 호텔에 차량을 이동해서 두 달 정도 전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첫 번째 드릴 선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분들이랑 서울호텔, 그래서 맛집들이 많이 있죠? 이태원호텔에서 드실 수 있는 연말에 가족들과 드실 수 있는 치킨권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그 경품권들 가지고 계시죠?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은 아쉽지만, 당첨이 되시더라도, 통영에서 안 계시면 이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작게 저한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포인트 앞에 1번이요. 아쉽습니다. 뽑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찍 오신 분입니다. 2번. 네, 접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운 번호가 당첨돼서 상품권 하나를 받았는데요. 아, 이때 한번 들어서 찍어달라고 할 걸로 했어요.
아, 이번에는 10번 때입니다. 11번! 마지막은 조금 더 정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연말에 왜 그 호텔 요즘에 그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해서 해외로 못 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연말에 안 되고 이런 걸 제약 하나도 없는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 시즌 언제든 드실 수 있는 이겨 호텔 1박 숙박권 3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드리안 서울 이겨 호텔 1박 숙박권 9번! 네, 설마 내가 되겠어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9번 맞습니다. 네. 오늘 모텀에서 특히 월리석까지 오셨기 때문에 엔스포리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품 아닙니다. 또 하나의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한국에서 오늘 이클라스 코페아 카브리올레 두 개 라인업만 연출을 했는데 여기다 조금 더 그 특별한 차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요. 이클라스 코페 EMG 라인업들을 여러분들께 보면 특별히 아까 코트 체크할 때 그 옆에 언베일링 덮어져 있던 차 있지 않습니까? 그 EMG 라인업을 별도로 조직해놨습니다. EMG라는 이름이 붙으면 디자인은 똑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폭발적인 가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시트 전부 다 앉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마음껏 차량도 구경해보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한 해 동안 제 벤츠코리아를 모터원에 보내주신 여러 가지 사랑과 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월리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고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위에 있는 담당자한테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개가 끝나고 나서 AMG 253 쿠페 모델도 구경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외관이랑 실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여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카브리올레와 E450 쿠페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완판돼서 시승차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만약 시승차량이 들어오면 일산전시장에서 팀장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에 초청해주신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팀장님께 하나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보는 내내 흥미롭고 즐거웠으며 이상 팬맷이었습니다. 영상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행사가 또 있다면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